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5분 특강의 박종수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비즈니스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겠는데요. 오늘 주제는 건강 유지가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팁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 운영에 있어서 매출과 수익 증대가 가장 중요한 업무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유지에 가장 필요한 것중 하나지만 너무 매출에만 집중한 나머지 건강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전 세계적인 불황인 경우에는 살아남기 위해 매출 증대보다는 손실 감소에 집중하느라 비즈니스맨들이 신경을 안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매출은 늘지 않고 스트레스만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늦은 퇴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술자리, 평상시에 운동 부족, 폭식, 늦은 식사와 야식 등 알고는 있지만 건강에 안 좋은 행동만 하게 됩니다. 당장은 적자가 나더라도 최소 6개월 이상 버틸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한 뒤 건강을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은 장기 레이스, 비즈니스도 한두 달 내에 결론 나는 것이 아니니 멀리 또 넓게 봐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최대한 적게 받도록 의도적으로 마음 먹고 대신 비즈니스 발전을 위한 꾸준한 공부와 인적 네트워크 확보에 집중합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 유지, 정해진 식사 시간,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식사 및 적당한 술자리, 하루 1만 보 이상 걷기, 적당한 운동, 종합 비타민 및 좋은 건강식품 섭취 등 모두가 알고 있고 건강에 좋은 행동을 꾸준히 하면 됩니다. 건강해야 비즈니스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건강 유지가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팁에 대해서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되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고, 저를 비롯해서 모든 비즈니스나 회사 운영하거나 아니면 회사 다니는 사람 다 힘든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최소한 살아남기 위한 자금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스트레스를 최대한 적게 받도록 의도적으로 마음 먹고, 비즈니스 발전을 위한 꾸준한 공부와 인적 네트워크 확보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얘기했던 정해진 출퇴근 시간, 식사 시간, 좋은 식사리, 만보 이상 걷기, 운동, 건강식품 같은 거 먹기. 각자 좋아하는 취향은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을 반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되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단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로 봐야지 인생과 똑같이 비즈니스도 오래 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또 유지하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네. 건강 유지가 비즈니스 팁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내용이 좋았다, 유익했다 생각하시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비즈니스 팁을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